진짜 김천에 있는 김천의 김천. 와, 여기는 진짜 찐 김밥 천국이다. 여기는 반갑고 안녕합니다. 김밥, 짬뽕 라면, 수제비, 스페셜 같은 교육덮밥이랑 고치돈. 다 맛있어요. 네. 거짓말이냐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락이 잘 들어와서. 아, 진짜. 안녕하세요. 던진다, 떨려. 오늘 한 번 전화 오고. 해보고 타임. 시어게 좋네요, 김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경북 김천에 왔는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김천에 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김밥천국을. 김밥천국에 가보려고 김천에 왔어요. 사실 김밥천국이 김밥천국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항상 김밥천국에 갈 때마다 좀 이렇게 설레곤 하는데 오늘은 김밥천국을 부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격!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셀카. 셀카요? 제가. 누르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이뻤어요? 아, 아니. 식사로 한 우리 공주, 동네 공주 손님들. 깜짝 놀래요. 와, 진짜. 공주야. 말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말은 편 아닌데. 나만만 놓고 지나놓고 10살 닦으면 경북 김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시의 이니셜이 센트럴 김천입니다. 이 국토 중심에 우리 수영어 여기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 많이 드셔야죠. 많이 드셔야 뷰가 많이 나오지. 뷰가 많이 나와야 김천도 이게 되지. 우리 감독님도 좋고 우리 매니저분도 좋고. 뭐 뷰. 네, 구독 좋아요. 네, 우리 다 시킬 거야. 네, 다 하고 나 교육 다 시킬 거야. 구독 좋아요. 고. 어서 오세요. 함께합시다. Welcome to 천국. Do you know 주양? 주양. 오늘 촬영. 촬영 중이네. 유튜브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사진 찍어.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대박. 대박. 너무 웃기다. 저희 김천엔 지금 거의 처음 온 것 같은데 너무 막 이렇게 반기셔가지고 좋네요 김천. 아, 여기 메뉴는 확실히 서울이랑 거의 김밥천국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스페셜 떡볶이 뭐지? 먹어봐야겠다. 아, 잠깐, 만두도 맛있겠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수제비도 맛있겠다. 지금 아직도 먹고 싶은 게 진짜 많다. 큰일 났다. 메뉴요? 스페셜 떡볶이 뭐예요? 계란 한 개 들어가고 만두 네 개 들어가고 우동사리 반 개, 떡. 맨날 삼층김밥 먹으니까 돈가스 김밥이랑 짬뽕라면 궁금하다. 짬뽕라면 스페셜 떡볶이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고치돈이지. 나도 또 일정이 있어. 아, 해보고 타입 군더 보유. 감사합니다. 시우기. 네, 시우기. 감사합니다. 너무 유쾌하셔가지고 진짜 덕분에 너무 엄청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수제비냐 참치찌개냐 그것이 고민도다. 김치 수제비. 제가 이걸 먹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오케이 끝. 돈가스, 김밥, 쫄면, 짬뽕라면, 그리고 수제비, 스페셜 같은 요소, 제육볶음이랑 고추돈. 맛있겠다.
반찬. 반찬도 이렇게 준비돼 있어. 잘 먹겠습니다. 신난다. 저 라면 보니까 라면부터 먹을게요. 짬뽕 라면이라서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오, 맛있어 보이는데. 아, 아 얼큰하다. 짬뽕 맛이 나는데? 아 좋다. 분식집에서 먹는 라면은 왜 맛있을까? 뭔가 그 집에서 끓여 먹을 때나 어디서 다른 데서 먹을 때랑은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 그 따뜻한 국물이 또 땡기더라고요. 와 뜨겁다. 맛있다. 너네 다 클리어 해버려야겠어. 아 좋다. 오, 오징어 통통한 것 봐. 아 국물이 진짜 좋네. 여기까지 다 뜨거워지는 맛이. 아, 여기 김밥이 한눈에 봐도 진짜 크지 않나요? 팔뚝 제 팔목만 해요. 왕김밥 왕김밥. 맛있다. 약간 돈까스 소스보다는 머스타드? 머스타드 같은 그런 향이 있는데? 이 김밥에는 또 쫄면이.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이렇게 이만큼만 넣고. 어, 치울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고추장 맛이 강한 쫄면이거든요. 근데 새콤달콤한데 시원한 맛이 진짜 강해. 엄청 시원해요 쫄면이. 얼음 넣은 것 같아. 너무 내 취향이다. 야들야들한 면이네. 맛있다. 학교에서 급식 나오면 맨날 미역줄기가 있었는데 제 미역줄기는 꽤 좋아합니다.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아 제육덮밥이지 또. 제육은 한식에선 빼놓을 수 없는. 어머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음료수를 갖다 주셔가지고 지나가시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신랑이 잘 도와가지고. 아 진짜요? 네. 신랑이 와가지고 나갔어요. 아 나 이제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엄청 음식이 양념이 다 꾸덕꾸덕하니 맛있다. 손맛이 좋으시네. 약간 진짜 어 이거 약간 추억이 떠오르는 맛인데? 딱 급식 먹을 때 지옥나무 와 하면서 환호 지르면서 가가지고 진짜 그때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딱 그런 맛이에요. 진짜 추억의 맛이다. 촬영하고 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좀 찍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네. 아, 수제비 맛있다. 손수제비. 제가 수제비 킬러거든요. 아니, 수제비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요.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밀가루 맛이 또 안 나야 되고 너무 얇은 것도 싫어하고 살짝 제가 딱 좋아하는 두께. 와, 이거지. 내가 좋아하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좋은데? 아. 어, 이빨 나갈 뻔했어요. 와, 진짜 이빨 나갈 뻔했어. 죄송한데 촬영 한 번만 좀. 감사합니다. 자, 김밥이랑 또 쫄면 같이 먹어야지. 김천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반갑고 지향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문이 날수록 눌러요. 구독, 좋아요. 대한민국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 최고 잘생겼어요. 두 분이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아, 찰떡 잘못 드시면 언제요, 그죠? 어, 조심하셔야 돼요. 해보고 다해. 네. 픽스. 아, 나 그렇게 따르면 안 되나. 장가야 되지.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네. 다음 드디어 먹는 돈가스. 와. 치즈 돈가스. 이게 고치돈이지. 약간 두꺼운 튀김옷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튀김옷이 되게 얇고 바삭하고 고구마가 진짜 강해요. 김치 수제 원픽. 아, 뭐 싱겁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짜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진짜 간도 딱 좋고 그 김치 특유의 신맛이 많이 안 나서 좋아요. 아, 좋다.
아. 마지막 떡볶이를 먹어볼까? 떡볶이 떡 먼저 먹어볼게요. 쌀떡이네. 쌀떡 안 넣으면 진짜 섭섭하거든요. 맛있는 쌀떡을 안 드셔보셔서 밀떡파이신 분이 많으신데 진짜 맛있는 쌀떡 먹으면 바로 쌀떡파가 될 수 있어. 물론 뭐 밀떡도 밀떡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튀김 만두를 넣은 거예요. 튀김 만두를. 떡볶이랑 같이 먹으려고 제 김밥을 남겨놨죠. 우동도 잘 어울린다. 900 한 20 몇만 정도.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떨린다 떨려. 하나 둘 셋. 저희 병원으로 보내려고 그래? 저는 학원전화하고 난리 났다 지금. 학원전화하고 난리 났어. 친구들이 얘기해가지고. 아, 제가 오늘 이렇게 김천에 있는 김밥천국에 왔는데 오늘 약간 제 꿈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다른 김밥천국도 더 맛있었지만 저 오늘 약간 또 특별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천 화이팅!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